잠을 보약으로 만들어줄 잠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올바른 지식. 청풍소장의 1분 잠꼭지. 지금 시작합니다. 잠을 8시간씩 자야 좋은가요? 가장 궁금한 것은 나의 적정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될까? 사람들은 왜 적정 수면 시간을 8시간으로 알고 있을까요? 할 일이 많아 잠을 줄이는 사람도 있고, 불면증 때문에 못 자는 사람도 있고, 원래 잠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비교하면 밥을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가요?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적정 수면 시간이 다른 이유는 수면 사이클이라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사이클은 수면 단계가 반복되는 주기입니다. 얕은 잠에서 깊은 잠, 그리고 REM 수면이 한 사이클인데 평균 90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최소한 4사이클 이상 유지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보너스 후식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8시간 자야 한다라고 하는 정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풍소장의 1분 잠꼭지였습니다.